교통물류 코딩 프로젝트의 목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도 대학과정 코딩 실습입니다. 코딩 실습이고, 그리고 목표를 정리를 하죠. 목표가 2-, 그냥 1년 번호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1번부터 해서 코딩 목표는 한국의 2천만 대 자동차죠. 2천만 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순차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한 대체에 필요한 하드웨어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것이 코딩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장치 같은 경우는 일단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는 모든 특허를 공개하고 있어요. 오픈소스를 모든 특허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사이버트럭이고, 이 사이버트럭의 기술적 사양을 참조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트럭을 만들려고 합니다. Various form of a 사이버트럭인데, 이걸 우리 실제 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인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건 나중에 머신러닝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십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인풋으로 넣고, 그런 다음에 또 다양한 수백만 건의 교통물류 수요도 인풋으로 넣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인풋입니다. 인풋의 개괄적인 거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20만 대의 자동차 cars 들어가고, 다음에 맵이 들어가죠. 코리아 맵입니다. 코리아 한국의 지도가 들어가게 되고, 한국의 지도에는 이제 도로 사정들이 다 도로가 다 표기되어 있죠. 다음에 신호등이라든가 등등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한국의 지도가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교통물류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휴먼 플러스 로지스틱스라고 그럴까요? 트래픽과 로지스틱, 물류에 대한 수요를 수백만 건을 밀리언즈 오브라고 그럴까요? 100만 건으로 갑시다. 100만 건의 교통물류 수요가 전국 각지, 한국의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다양한 크기의 various size입니다. size and weight of 어떤 product에 대한, 이걸 배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물건들을 배송을 하는 수요를 발생을 인위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걸 이제 인풋으로 넣어요. 인풋으로 넣어서 어떻게 하면은 아웃풋을 넣는 것은, 아웃풋은 가장 그러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 교통과 물류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거죠. 어떤 차량이 어디에 있고, 그러니까 개별 차량입니다. Each of 20만 대의 차량이 cars가 대상으로 해서 이 차량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싣고 어디로 where이죠? to where이라고 그럴까요?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런 정보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물류 비용 총합, 사회적 물류 교통 물류 비용, 교통 물류 비용의 총합이 최소화되는, 이 최소화되는 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프트웨어 장치를 도출하는 거죠. 이 도출하는 방식이 바로 우리가 이전에 머신러닝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먼트 러닝 메커니즘을 이용해요. 이걸 강화학습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우리 강화학습에 대해서 버클리 강좌를 올려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뭔지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들 좀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버클리 대학 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이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탠포드였던지 버클리였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시스템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걸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해서 전국적으로 한국에 자동차가 2천만 대 있는데 이걸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다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만 대 전후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차량이 있고 그 중에서는 뭐 트럭도 있고 특장차도 있고 뭐 포크레인도 있고 택시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버스도 있고 등등등등 오토바이도 있고 뭐 다 오토바이도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다양한 크기의 사이버 트럭의 변종이죠. 그죠? 사이버 트럭의 어떤 변종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베리안트로 대체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 대수는 1000대 정도. 그러니까 10만 대의 100분의 1인 1000대에서 대략 5000대 사이의 수치, 이 수치로 자율주행 차량 5000대로 기존의 10만 대 차량이 감당하고 있는 교통물류 총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이번 코딩의 목표예요. 그래서 만약 제주도 이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전국적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차량 10만 대를 팔면은, 그죠? 10만 대를 매입하죠. 매입하고 이것을 어떤 뭐 우크라이나 같은 우크라이나 등 다소 저개발 국가죠. 저개발국에 판매하고 그 판매한 대금으로서 판매 대금이 있으면은 그 대금으로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할 비용이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추산해 보자는 거죠. 이거 구축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추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10만 대를 뭐 구입을 하고 이것을 뭐 저개발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경제학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겁니다. 경제학적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타당한 현실성이 있는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 아닌지 등등을 평가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시스템 우리가 직접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코딩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제주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주도를 예를 들어서 가령 제주도의 모든 차량을 자율주행으로 전환한다면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 효용의 크기가 얼마일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술적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죠. 그게 이번 코딩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 코딩은 전자여권 시스템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전자여권 시스템 코딩이죠. 코딩과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하는데 한 발 늦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전자여권 시스템 코딩 부분이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결과물을 다시 요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하고 또 다시 결과물이 나오면 또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여권이 완성된다면 완성 후 2주 내에 요 교통 인프라 코딩도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대략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주제가 될 거고 기술적으로도 전자여권 시스템 코딩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술들이 그대로 이 교통물류 인프라 코딩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전자여권 시스템 코딩을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무리 없이 서로 여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들 뭐 알아볼 할게 많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